지방간이 싹 달아나는 사자호 운동법. 하루에 30초에서 1분 정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박장대소하면 자연스럽게 땀도 줄줄 나서 지방도 싹 빠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마 따라해보시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 정도만 진행해보겠습니다. 웃음치료 같은 거네, 웃음치료. 어깨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예, 예. 자세도 예, 있구나. 바라 벌리고 그리고 몸에 힘을 쫙 다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정면에서 15도로 상의를 보고 예.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혀를 혀를 아아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하지. 건강아. 뭐? 건강아. 정신. 건강아. 웃음. 나는 멋진다. 으라차차차차. 요즘 이런 날씨가 정말 무섭죠. 네네네. 아, 힘들어요. 이런 날씨가 너무 덥다 네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건강에 유의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맞춤 건강 주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테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몸신 테마 지방간. 지방간. 지방간이 이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흔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이 별다른 증상과 통증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지방간은 그 뒤에 당뇨, 비만, 대사질환, 이상지질혈증 이 다양한 질환을 의미하고 또 방치할 경우 간경변증과 나아가서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 무섭다. 이 한 번 손상이 되면요. 장기 이식밖에 답이 없어서 더욱 위험한데요. 간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장, 지방간. 오늘 몸신에서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몸신 여왕 김민아였습니다. 와, 충격적입니다, 지금. 간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1.4에서 1.6kg 정도 돼서 뇌보다도 무겁고 심장보다는 두 배 정도 무거운 와. 그런 장기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의 체내 대사를 돕고 세균,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 몸을 보호하고 해독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 간 안에는 보통 지방이 한 5%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5% 이상 지방이 쌓이게 되면 바로 살찐 간.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고 와. 이때부터 간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살찐 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살찐 간? 간이 살찐. 네. 색이 다르다. 예, 딱 봐도 딱 다르시죠? 예. 그냥 앙공하게 누가 봐도 어느 게 지방간인지 딱 봐도 기름이 차갖고 아주 노랗고 비대해지고 아, 진짜 뭔가 비대해진 게 있다 느껴지네. 그렇죠. 예, 막 커져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염증이 발생해서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염증이 자꾸 반복되거나 염증이 깊게 되면은 그 부분이 흉해지면서 딱딱해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게 바로 간경화라는 거죠.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면 결국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복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맥류가 생겨서 위장관 출혈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그중에 나쁜 세포가 생겨서 간암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방간이 생겼다. 그럼 간암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무서운데? 문제는 이 간은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간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 지방간이요. 이게 70% 이상 이게 파괴가 되어도 우리 몸에서 신호가 없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내가 어디 아프지 않고 무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껴진다. 그렇다고 하면 간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피곤하면 간이 안 좋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신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해독을 잘 못하니까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 쌓여서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간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간도 그 세포를 회복하는데 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황소보다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또 피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게 피로가 과연 간 때문인가? 어저께 과음을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당뇨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또 피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평화 씨가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의 그 왼쪽 그걸 만지면서 간이 예. 계속 걱정스러운데 간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오른쪽에. 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 5대5였는데, 5대5인데. 그걸 틀렸네. 맞네요. 아, 이미지가 나 생각하게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에이, 그거 피곤하고 다른 거라니까. 맞네요. 아, 언제부터 오른쪽이었는데. 자, 그러면, 다들 집중하러 궁금한 질문만 해도 됩니까?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기서 만나는 불금 타고 있고, 네.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 지구에는 맛있는 고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 맛있는 고기를 함께 먹을 또 맛있는 소리 너무 많아요. 맞지, 맞지.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니까, 지방간의 원인, 술입니까? 살입니까? 살입니까? 술입니까? 정답을 제시해주십시오. 예,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둘 다입니다. 어머. 예, 둘 다. 둘 다. 둘 다. 와. 그 비만과 음주 이거는 전부 다 이 지방간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술로 인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술과 관계없이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 관련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 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흔히들 이렇게 지방간이라고 하면 뭐 애주가의 질환이다. 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아요. 간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술 드시지 않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른 사람에게서도 지방간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한 5년 사이에 한 40% 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술 안 먹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술 하면 지방간, 지방간 하면 술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성인들의 질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분들, 이 어린이도 지방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요? 대한간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지방간 환자의 약 80%가 놀랍게도 과체중으로 인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였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 봤어.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 지방간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요. 활동량이 좀 적은데 고열량 또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예. 그 남는 에너지가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뀌니까 이제 간 쪽으로 또 배 쪽으로 이런 몸에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에 축적이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간에 있는 혈관이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거고 그러면 산소라든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어질 거고 간 기능이 확 떨어지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중증 간질환 원인 중 1위가 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은 멋진 대박. 그러니까. 예, 지방간. 음주를 하지 않아도 지방간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넵. 간 건강, 그것이 진짜로 알고 싶다! 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하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건 맞는 것 이유는요? 같아요. 이유는요? 왜냐면요, 이제 술을 이제 오늘은 먹고 죽자 한 날은 제가 일이 간약을 먹거든요. 맞아. 간장약 쓰죠. 그러면 다음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과 술이 굉장히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자연 간장제, 뭐 이렇게. 미라 씨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제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저도 늘 데이터화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저희 어머니에 비하면 제가 간 기능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경아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이 센 건 정신력이고. 아니야.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몸이 안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간이 좋으면 이 해동력이 좋은 거 아닌가? 타고난 간은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갓 20살이 됐을 때 처음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술 한 세 잔만 마셔도 바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20살의 간 얼마나 핑크빛에 이렇게 파릇파릇한 간이겠어요. 그러네. 근데 술 세 잔만 마셔도 이렇게 가는 건 좀 일리 있지 않나요? 일리 있어요. 우리 닥터 그룹분께서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와! X구나. 우리가 숙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이 돼요. 독성 물질이죠. 이걸 다시 이제 아세트산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술이 약하신 분들이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전환해주는 이 효소가 보통 적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간이 건강하다고 해서 체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고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문제는요. 대부분 술이 센 사람들은요. 한번 마실 때 적게 드시나요? 많이 먹죠. 이렇다 보면 오히려 간질환, 간에 데미지가 점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간이 안 좋을 때는 간을 먹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난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일부러 술 많이 먹는 날은 생간이 있죠. 생간을 좀 먹어요. 아, 그럼 좀 간한테 좀 덜 미안하니까. 좋아할 것 같아서. 예. 저는 미안 나니까. 정말 잔인하네. 정말 잔인하네. 야.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막 와. 남의 간을 먹. 와. 일본에서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간이 간에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 지금 실행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안 좋아지면 왜? 그 생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생선을 먹으면 시력에 좋다. 예. 그리고 뼈가 안 좋을 때는 도가니탕을 먹어라. 맞아. 이런 거 다 옛말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나 괜히 먹었네. 그 의학적으로는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몸에 필요한 성분으로 다 쪼개져요. 그래갖고 그 쓰이는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하나로 이렇게 딱 가지 않아요. 간을 먹었다고 간으로 탁 하면 좋겠지만 진짜 좋겠다. 국물에 간을 먹었다. 그럼 간 재생에만 도움이 된다는 건 요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고 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간에서 간을 먹어서 간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간이 안 좋을 땐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사실은 간에 뭐 좋은 음식들 있기는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간에 좋지 않은 나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권장용법을 잘 지키지 않은 약제 아니면은 뭐 안전성이 아직은 좀 입증되지 않은 뭐 보조제 민간요법 또 무엇보다도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답을 듣고 보니까 네네. 너무 상식으로 아닌 것 같아요. 예. 넌센스 퀴즈도 아닙니다. 그죠. 답을 알기 전에는 헷갈렸는데 얼굴과 눈에 누런빛이 생길 경우 간이 위험하다.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어. 누구도 많이 들어봤다. 황달. 아까 간 색깔 봤잖아요. 노랗게 색깔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게 비슷하게 이제 빨간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지. 눈도 어떻게 됩니까? 눈도 이게 노랗게. 흰자가, 흰자가 약간 누래져요. 봤어요? 거울에서 가끔. 저기요. 본인 눈. 거울에서 비친.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굴 색이 조금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물었다가 시큼해지는 거야. 제가 볼 때도 저는 그 심리적으로 오 같아요. 왜냐면 앞 두 개가 X였거든요. 오가 나올 때가 됐어. 잘 지내시는 여기 간에 필요하면 간을 먹는다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얼굴과 눈에 노른빛이 생길 경우 간이 위험하다. 네. 이닥. 네, 우리 프로님들 수준은 이제 정말 뛰어나십니다. 오, 오죠. 모두 정답을 맞추셨어요. 봐봐봐. 오, 맞잖아. 황달 그러면은 적혈구 속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대사가 되고 나면은 빌리루빈으로 전환이 돼요. 이 빌리루빈은 우리 담즙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은 우리 원래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예요. 그래서 담즙이 돼서 이게 쭉 배설이 돼서 십이지장 이렇게 해서 대변으로 배설이 돼서 우리 대변이 무슨 색이죠? 누런색이죠. 예. 그들이 누런색을 띠는 이유가 빌리루빈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빌리루빈이 간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이렇게 빨빨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간의 능력이 떨어지면 이 빌리루빈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막 이제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우리 얼굴 중에서 하얀 데가 어디죠? 눈 중에서 또 흰자죠. 거기 공막이라고 하는데 그 공막에 잘 침착이 돼서 색이 누렇게 보이고 이렇게 누런 사람은 얼굴도 그리고 몸도 전체적으로 누런 색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황달이 나타나시는 분은 이것만 나타나진 않아요.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옵니다. 그걸 복수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이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 불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 부종도 생기는 이런 전신 질환이 나타나게 돼요. 금방 긴장이 되는구나. 소화기 내과의 이름을 걸고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특급 푸드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요. 간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와. 바로 어? 뭐야? 자, 오늘의 주제. 간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장. 지방간입니다. 침묵의 살인자인 이 지방간을 본인의 비법으로 극복한 첫 번째 몸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몸신 타임! 마라톤? 아, 유산소 운동이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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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나엘이 이 나쁜. 이 세상 끝까지 달리, 달려라, 하니. 아, 유산소, 유산소.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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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예, 일단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인공 먼저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간을 극복한 41세 달려라 아빠 마정훈입니다. 와~ 혹시요, 그 배에 혹시 커다랗게 적혀 있는 이 2163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21년 6월 3일이라는 의미고요. 예, 이때가 제가 지방간이 호전된 날, 그러니까 이 날짜에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날짜를 기억하고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니까. 큰 의미가 있네요. 예. 마음속에 3개 넣는 거죠. 의미 너무 의미 있네요. 의미 있는 날이죠. 아니, 아까 소개하실 때 달려라 아빠 이러셨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 진짜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요. 1분 정도 뛰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지방간 판정 후에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유산소하고 체중이 적어지는 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걷고 또 시간 나면 두 번 걷고 1분을 뛰었다가 힘들어서 걷고 2분을 뛰었다가 힘들어서 걷고 그렇게 뛰다 보니까 10km도 뛰고 20km도 뛰고 네, 마라톤 대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네, 어제도 2만 步 이상 걸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번 나가면 5km에서 10km 많이 뛸 때는 15, 20km도 뛰고 네, 그렇게 뛰고 있어요. 있습니다. 큰 목표, 원단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 게 진짜 한 걸음부터 걷는 게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아니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사실 이전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살이 많이 찌셨던 건지 술을 많이 드셨던 건지. 저는 술을 하나도 안 마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먹는 걸 좋아했어요. 먹는 걸 좋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었고 아침에는 빵만 먹었고요. 점심에도 뭐 돈가스, 튀긴 음식 위주, 밥 이런 거 저녁에도 치킨 뭐 이런 거 먹고 야식도 그런 거 먹고요.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고 라면에 밥도 말아 먹고 그리고 운동은 안 했습니다. 밥 먹고 배부르면 귀찮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누워야죠. 네, 바로 누워야죠. 제일 행복한 건데 운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신님께서는 네.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지방간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지방간이 처음에는 제가 집에 오면 되게 피곤했어요. 그냥 저는 바쁘게 사니까 아 너무 내가 열심히 살아서 피곤하구나.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얼굴이 여보 왜 이렇게 노래 이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몰랐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리고 얼굴이 원래 까만 피부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지방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대로 노란 이 없이 갑자기 피곤해지고 좀 목이 이렇게 지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그 피로감 때문에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 동네 병원 가서 일단 피 검사를 했고요. 근데 간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갖고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예. 그때 뭐 지방간도 있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거의 대사증후군 뭐 그렇게 나와갖고 병원에서 건강 관리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되게 사실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애기였거든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 제가 클 때까지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좋은 아빠는 건강한 아빠더라고요. 아이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서 6개월 만에 20kg가 감량이 됐어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은 너무 빨리 뺀다고 운동량 줄이고 감량 속도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요 날짜에 제가 초음파 검사했고 지방간이 사라졌다고. 말도 안 돼.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지방간 대치사 마종은 몸신의 시크릿 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에 건강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팔로우! 팔로우! 잉! 오, 애들봐! 애기 너무 귀여워! 진짜 첫 번째 파티는 다른 분. 모르는 분인데? 누구세요? 아니, 저 때가 이제 80kg 넘어갔을 때. 이때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정살입니다. 항정살 굽고 있을 때. 사진에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저때는 먹는 게 제일 행복했고요. 그렇지. 거의 육식 위주로 그리고 운동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다. 예. 삼겹살은 삼겹살이잖아요. 청개비 댑댑에서 청겹살이라고도 불러요. 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거기서 만나. 아 너무 맛있다. 항정살은. 맛있겠다. 지방간 얘기하고. 체격에 좀 지방간이 보이죠? 네. 네. 기운이. 꽉 찼어요, 지금 이분이.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저기 지방간 진단서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좀 심각한 수준인지 아니면 뭐 괜찮은지. GPT 아까.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AST, ALT는 간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효소 수치입니다. 간세포 안에 저 효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게 혈류로 방출됩니다. 그 효소를 체크하면 어느 정도나 간세포가 파괴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 두 수치는 정상적으로는 보통 40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하가 정상. 특히 저 위에 있는 AST 수치는 간에서도 분비가 되지만은 근육, 또 신장, 적혈구, 뇌 이런 데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ALT 효소는 간에만 존재하는 효소로 ALT 수치가 높다면 정말 간에 손상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종합해 보면 이것만 보고 지방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낼 수는 없지만 뭐 CT라든지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서닥도 예전에 또 지방간 환자를 받으셨다고 다이어트 많이 하셨잖아. 술을 전혀 안 드시거든요? 사실 오늘 몸신 분들이랑 굉장히 좀 사례가 좀 비슷한데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술을 안 마시는데 지방간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사실 검진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ALT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번 총파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봤는데 지방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관리를 더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간이라는 게 사실 증상이 잘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방치되면? 방치되면 이 지방간이 간이 섬유화 딱딱해지고 경변이 생기고 그리고 간암으로 이어져서 진짜 심하면 사실은 이로 인해서 사실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아까 몸신께서는 이제 피곤하다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하셨죠. 증상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이 피로가 사실 우리가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 간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검진이라는 거죠. 그렇죠. 검진하시는 게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예. 이게 그러면은 6개월 안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예. 가능한 겁니까? 예.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신데요. 가능합니다.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금주하고 절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3~4개월이면 완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와! 하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체중의 한 10% 정도를 목표로 줄이게 되고 생활 습관을 이렇게 개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막 굶어서 살을 확 빼자 이렇게 하고 체중을 빼게 되는 거는 오히려 약간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20년 가까운 동안 이렇게 외래를 보는 동안 그거를 정말 성공으로 이끌어내신 분들은 제가 다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 몇 분 안 되세요, 정말. 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빠른 완치의 비밀 바로 시그리피드 안에 있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렇지, 가족.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멘탈. 왼쪽 아래. 또 지방간을 없애서 먹을 항정살 뭐 이런 거 지금. 아니, 항정살을 다시 먹고 싶다. 그런 건강 찾아서. 자,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네. 궁금해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방간 소멸 비법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아! 영상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간을 소멸시킨 제 아침 식사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시니까 6개월 만에 좋을 식단. 지방간 관리에는 식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먹지 않고 항상 저울로 재서 먹지 않습니다. 샐러드 통에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60g씩. 와, 60g씩. 네, 대략 이 정도 괜찮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겠다. 운동할 거네. 오이. 67g. 와, 저렇게 하신다고? 와. 이렇게. 저 매일 저거. 와, 진짜 쉽지 않아. 저거. 실어내야겠다.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100g 한 팩 뜯어갖고요. 이 정도. 보통 식빵은 한 조각에 35에서 40g 정도 되겠죠? 짜잔! 이렇게 제 아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한 411칼로리 정도의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제 몸무게 대비 제가 보통 먹는 하루 열량은 1800에서 200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게 드시는 것도 아니죠. 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저울로 재고 기록을 하면 하루 권장량을 정확히 지킬, 잘 모르겠을 때는 조금 더 넣어서 칼로리를 밑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애들 몰래 혼자 다 먹고 그렇게 먹다 보면 그 과자 봉지 칼로리가 500칼로리, 600칼로리 막 이렇거든요. 그게 지금은 과자 먹을 때 조금만, 한 10g 정도만 먹고요. 그냥 먹고 먹었다. 근데 많이 먹고 싶은 날은 20g 정도 먹고 그냥 철저하시고 그냥 안 먹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비만 치료를 할 때 저런 식사 다이어리를 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사람마다 권장되는 음식에 양과 구성식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몸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식습관은 그냥 단순히 조금 먹는 사람보다 이렇게 정확한 계측을 통해서 다양하게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편식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여러 음식이 있어도 거기서 자기가 먹는 것만 먹고 야채를 안 먹고 비워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균형을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굉장히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강조해드립니다. 식단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식단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그렇죠. 이제 운동 비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 오늘의 몸식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방간을 부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고요. 저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를 했고요. 달리기 전에 제대로 잘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부성을 겪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산소의 시작과 끝, 지방 버닝업, 바르게 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먼저 워밍업으로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방법. 뛰기 전에 러닝 자체가 발바닥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러닝 초보자들은 발바닥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심각할 경우 발 자체의 힘줄 부분이 파열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발바닥이 아팠어요. 발바닥이 아프고 이게 한번 아프면 회복되는데 한 달 이상 가더라고요. 세 달까지도 가서 발바닥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발 모양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발 모양을 먼저 11자로 이렇게 하고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뒤덮고 이렇게 체중을 이동해서 그다음 제대로 걷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랬어요. 발바닥이 하중이 골고루 이동할 수 있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요런 이렇게 네. 발 모양을 11자로 하시고요. 11자로 하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 가운데 앞꿈치로 체중을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닝은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이렇게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기도 해요. 왜? 체중을 뒤에 실어갖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요. 밀려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해보시면 몸에 엄청난 충격이 오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뒤꿈치를 이렇게 뛰면 몸이 견디질 못해요. 아,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발의 체중의 3배가 실리기 때문에 하체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걷기랑 다른 것은 걷기는 뒤꿈치로 이렇게 체중을 이동했는데 네. 가능하면 발바닥 가운데로 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이렇게 가볍게 계란 쥐듯이 쥐고요. 명치부터 골반을 스치듯이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뒤에 무릎이 어깨에 대각선으로 위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듯이 이렇게 이동하듯이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아 제가 달리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10km씩 달리십니까? 10km씩 달리십니까? 전문가이십니까? 10km씩 아 그러면 뛰기 전에 달리기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두 번 뛰었고요. 와 42.195km를 풀코? 하프를 여러 차례 지금 7번 하프 마라톤을 많이 하셨고 네. 잘 뛰시겠다. 한번 15분만 한번 보시면 딱 아시죠? 네. 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한번 돌아볼게 이렇게 트랙이 네.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너스 카드로 그냥 보너스 카드로 정서 끊으세요 괜찮으셨어요 트랙을 한번 돌아보세요 딱 보면 압니다 진짜 약간 뒤로 뛰시는데? 진짜 풀코스 뛰시는 거 맞아요? 잠깐만요 특이하신데? 42.19 완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뛰어가지고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아, 기록은 4시간 40 분대. 빠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4시간 때 완주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뭐 갑자기 배우고 뭐 이렇게 뛰어서 좀 어색한 건지 원래 그렇게 뛰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좀 그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다고요? 너무 어딜 봐서 넘어집니까? 그러면은 한 분만 더. 예예. 예. 우리 스타크 한 번. 아, 예. 그리고 또 전직 또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와. 새벽에 러닝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깨실 것 같아. 예, 그냥 두 바퀴 한 달려보세요. 편안하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따봉을 하면서 달리시죠. 자, 그럼 이제 뒤에 시작, 또 이제 뛰세요. 너무 신기해. 뭔가 아니, 아직 지금. 목이 안 와요. 아주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셨다, 이제. 자, 나는 몸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지방간. 이 지방간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몸신들이 이제 비법. 유산소 달리기 운동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스닥 어떻습니까 달리기는? 잘 뛰시는 것 같은데 팔을 조금 더 이렇게 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와서,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다리를 왜 어색해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맞아. 되게 재밌게 뛰셔. 처음에 뛸 때는 힘드니까 걷는 속도로 그냥 뛰셔도 됩니다. 그냥 걷는 속도로 이렇게만 뛰셔도 예, 그냥 그래도 운동량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자세로 발이 중요하구나. 네, 정말 잘 뛰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달리면서 숨이 차긴 한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리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뛰어보니까 네. 이게 지방간 수치 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전문의로서?
분명히 되죠. 지방간을 사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방간 환자에게요, 12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 대상자의 간 지방의 함량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유산소 운동을 했지만 이게 체중이 또 안 준 분들도 이 간의 지방 함량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체중을 그냥 감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내장 지방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뛰는 게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달리고 있고 네. 따라 유산소 운동 중에서 달리기만 한 게 없어요. 최고잖아.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죠. 예. 20여 년 동안 한 주에 이렇게 수차례 달리기를 하는 그룹하고 달리기 하지 않는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연구가 시작된 지 19년이 지났을 때 달리기 하지 않은 그룹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는 34%가 사망을 하셨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달리기 하신 분들은 전체 인원의 15%만 사망을 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예상보다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에 또 주는 스트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간의 해독 기능이나 대사 기능을 또 이렇게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적당히 좋은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마중은 몸신의 올바른 운동 비법 잘 배워봤습니다. 아, 오늘 집에 뛰어서 가야 돼. 두 번째 몸신을 만나보도록 하죠. It's 몸신 타임! 네? 아, 너무 친절하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어, 립싱크. 왜 립싱크 하세요?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세월 당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결 없는 세월 밭에서 무얼 해 해놓을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우리 쪽이야.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엔잡너 58년생 개띠 65세 박광희. 와, 멋있다. 아니, 멋있다. 예. 그러면 엔잡너라고 하셨는데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배우 모델 쇼호스트를 하고 있고요. 예. 아, 가끔 이제 MC도 보고 있고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살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너튜브에서도 좀 유명하시다고요. 리액션. 예, 청년 세대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꼰대질을 네. 야단치는 영상으로 유튜브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 꼰대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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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박으로 활동했습니다.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보이긴 해. 너무 유쾌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 삶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좀 지방간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이제 건설 사업을 했었어요. 네, 전공이 토목이고 근데 건설업이라는 게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잦은 회식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새 그냥 20kg가 쳤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 몸이 자꾸만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알코올. 그 때문이 아니구나. 이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간이 안 보여서 어떤 간 질환이 와도 판단할 수가 없다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전도로? 아, 그 하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사업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간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서 이 지방간을 완벽하게 다 나았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몸신 어떤 비법으로 지방간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스크린피드 나오세요. 아, 진짜 날씬하시다. 그러니까요. 와, 우와, 운동해. 사무직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지방간 타파. 인싸. 아니 일단 운동은 매일매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지방간을 그 판정받은 이후에 네. 아,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또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그게 건강하시구나. 혀를 100m 달리기를 한 효과, 또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했는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좀 뒤에 사진 보시면은 그 식단 있잖아요. 아, 네. 중요하죠. 음식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 관리더라고요. 그렇죠. 지방간 판정 이후에 이거 또 와이프한테 뭐 하달라기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초간단 비법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비법 덕분에 제가 20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 덕에 지방간을 완치했습니다. 제가 지방간 생기고 나서 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식단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간에 좋은 음식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간에 좋은 각종 채소를 쪄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소찜. 제가 준비한 야채는 당근, 양파, 브로콜리, 그리고 콩이버섯과 양배추입니다. 먼저 채소들을 먹기 좋게 그냥 와, 보기만 해도 그냥 건강하다. 브로콜리, 당근, 양파, 팽이버섯, 양배추를 찜기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채소찜을 그냥 먹기에는 좀 심심하잖아요. 음식이 먹었을 때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 채소찜을 찍어 먹을 소스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맛있으면서도 저칼로리로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간장 하나. 저 하나 아닌데요? 3개전도 들어갔는데. 흥분했어. 그리고 식초 하나. 연겨자 조금.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부채청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짜잔! 간이 튼튼해지는 초간단 채소찜 완성입니다! 와. 이렇게 하면 간에 좋은 채소들을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소스 맛 궁금하다. 이야. 그 채소를 문땅 쳐서 쪄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쪄서 먹으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은데 네네. 그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채소를 익혀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채소 흡수율은 5 내지 10%라고 하면은 익힌 채소는 60%까지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특히나 간이 피곤할 때 채소를 좀 익혀서 함께 먹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신의 채소찜 재료들이 일단 공개가 됐는데 지방간에 어떻게 좋은지 우리 양박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비타민 C 등과 함께 해독 작용을 해서 간의 독소 배출을 돕고요. 예. 당근 역시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 베타카로틴 성분이. 네, 그렇죠. 아, 베타카로틴. 브로콜리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브로콜리 같은 이 녹색 채소류에는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해 있습니다. 클로로필. 이 클로로필은요, 간세포의 재생, 그리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되죠. 또 양파는 그 뛰어난 살균 효과를 통해서 간의 해독 작용도 도울 뿐 아니라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파에 함유된 그 매운 거 있죠? 눈 매운 거. 네, 그게 유아아릴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간 기능을 보완하고 도움이 좀 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웬만한 채소는 다 몸에 좋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닌 채소도 있을까요? 모든 채소가 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이 많이 든 채소가 뭐가 있느냐? 우리 전후 세대들은 알 건데 옛날 쌀이 귀할 때 먹었던 거 뭐죠?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뭐 완두콩 이렇게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런 채소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60부터 아닙니까? 내 인생 황금기에 에너지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 지방간 완치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운동에 엄청 신경 썼는데요. 저처럼 운동을 싫어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육개통쾌 지방간 타파, 우리 박강희 몸신의 지방간 싹 없애주는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웃으면 행복해지고 그러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실버 요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버 요가. 지방간이 싹 달아나는 사자후 운동법. 하루에 30초에서 1분 정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박장대소하면 자연스럽게 땀도 줄줄 나서 지방도 싹 빠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마 따라해보시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죠? 10초 정도만 진행해보겠습니다. 웃음치료 같은 거네, 웃음치료. 어깨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자세도 있구나. 바라 벌리고 그리고 몸에 힘을 쫙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정면에서 15도로 상의를 보고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혀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하지. 놀랐어요. 아니, 혀를 내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어, 깜짝. 저 지금 30초도 안 했는데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 지금 땀 나는 거 아니에요? 단지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혀는 좀. 아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혀를 내미는 거예요. 왜요? 네? 이렇게 얼굴을 힘을 많이 주면 근육도 풀어주고 몸에 힘도 들어가서 운동이 됩니다. 신기하다. 근데 박사님도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네.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면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세를 자꾸 이제 박장대소 하면 우리가 웃다가도 이게 체력이 없으면 마지막에 못 웃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우리 웃으면서도 운동 효과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웃을 때 우리 막 하시는 분 보면서 옆에서도 웃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어요. 얼굴 근육, 그리고 가슴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또 배도 막 들락날락 하면서 온몸에 근육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 100m 달리기를 한 효과와 맞먹 또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 그리고 노적기를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걸 3분 정도 했는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무한할 수 있지만 열린 공간에서 뭐 폭발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좀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운동 효과도 상당할 겁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노화를 막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웃음을 활용한 치료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10번 한번 소식해봐요. 기나 씨가 10번 한번 소식해봐요. 기나 씨가 그래, 기나 씨 용기를 내주시면 다 내는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쑥스러움 지는 거예요. 내가 사자다. 내가 라이언 킹이다. 상상하는 거예요. 난 라이언 퀸이다. 예. 위닝 해빗. 이기는 습관까지 하죠. 아, 멋있는 말. You can do it. Ready. 결국 상상하세요. 어쩌면 우는 것 같은데요.
경환 없고 아, 하세요. 저는 진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언니는 어떻게 하시는 아니, 좋아한다면서요. 같이 옆에서 하자. 네. 어떻게 하셨죠? 자, 바로 양, 어깨 넓게 벌리고. 벌리고 박수 칠 준비하면서. 어떡해. 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우리 나는 몸신이다 시즌2 개요공신 우리 쓰다. 그리고 또 가장 젊은 닥터니까 한번. 아니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나도 술 안 먹어. 저는 술 안 먹어요. 미안해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 세계 흉부외과를 대표해서 내가 사자후를 외치는 겁니다. 떨려. 민준아, TV 꺼. 자, 준비. 수동지 사자후. 고! 잠깐만요. 현에 밀어요, 현에 밀어요. 어떡해. 잠깐만. 고장 났어. 안 돼. 안 돼.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우악이 공부해서 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에다가 힘을 주셔야지. 예. 그러면 앉으세요. 아. 결국에는 우리 MC님밖에 없다. 아, 수업 지는 거야. 딱 잡고 그냥. 운동에 생각하고 야. 나 그러니까 아, 돼지고 돼지고 쳤어요 쳤어요 사장으로 한테 나는 돼지요 대우 괜히 몸신님이 아니시다. 근데 이게 웃음 운동 웃음 이 자체가 운동이고 이 운동이 이제 또 비만을 제압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 비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운동하면은 정말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 아. 지방간을 없애주는 신나는 트위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재밌어. 이 운동법은 저처럼 예. 몸치나 지루한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쉬운데 이 오른발을 왼쪽 지나가서 반대편에다 이렇게 타면 돼요. 네네네. 두 번 바뀐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 예. 두 번 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오고 이쪽으로 가서 아주 쉽죠. 얼마나 쉽죠. 이게 사자후보다 훨씬 쉽죠. 아유 너무 쉬워요. 손녀네요. 자 그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몸으로. 재밌어. 했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스텝을 음악과 한번 신나게 한번 밟아볼까요? 네. 자, 음악 큐. 우와. 그렇죠. 박수 좀 쳐야 될 거예요? 박수 좀 신기하다. 아 근데 재밌겠다. 펜펜펜. 우와. 아 재밌겠다. 힘들어요. 막춤이. 와. 아니 사실 이 막춤이 이제 운동 효과가 엄청날 텐데 네. 이게 춤은 그렇게 근엄하지 않은데 표정을 항상 근엄하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 요게 이제 자기 캐릭터에 맞아서. 예. 아 표정 본인이 알아서. 아 본인만의 시그니처 표정으로. 오케이 갑시다. 아, 뭐 사실은 뭐 우리 고들 박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뉴진스 네. 슈퍼 사이즈로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지털 치매 예방 댄스 세라피. 스텝 자체가 어렵진 않죠? 쉽죠. 예. 브라보. 아~ 지금 이런 거 조금 되면요. 예. 뭐 이런 걸로. 오~ 뭐 이런 걸로. 오~ 어렵지. 와~ 브라보. 아 이거예요. 아니 왜 너무 스펙질하고 계세요? 아니 고상 지금 몸신하고 라이벌. 아 그러면 우리 이제 2단 기본지 이제 스텝 안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봐주세요 몸신. 아 귀여우셔. 소질은 있으시죠? 너무 귀여우세요. 유혹의 몸신. 그러면 이제 막춤 운동 비법. 네. 예, 음악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그렇죠. 신나게. 장난이
표정!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표정 잊지 못할 전원의 뜻을 아 너무 재밌겠다. 근데 진짜 해보니까 진짜 운동 효과가 좀 있죠? 있어요. 이거 스텝이 꽤나 복잡하고요. 예예. 예. 쉽지 않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지금 댄스를 배운 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아, 지방간입니다. 예, 지방간 이제 감소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네, 유산소 운동. 지방 연소를 통해서 혈중 지방 성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춤, 이런 뭐 막춤이든 뭐 어떤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춤, 이런 게 이제 즐거운 유산소 운동 중 하나라는 건 맞죠. 폐활량 늘어날 거고, 지방 연소 될 거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 될 거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방간을 없애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게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육개, 아, 동개 우리 박강희 몸신의 지방간 싹 없애주는 건강 비법을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재밌었어요. 마법같이 건강해지는 시간 딱트의 지방간! 자, 오늘 우리 양기현 닥터님께서 지방간 해결 특급 비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허황인 할 거야 이름을 걸고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닥터의 주문은 바로 지방간에 좋은 특급 푸드입니다. 달리기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고 보니까 로봇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간에 좋은 특급 푸드입니다. 예, 오늘 우리 양닥께서 준비한 닥터의 주문 바로 지방간에 좋은 특급 푸드. 이야. 오, 뭘까요? 그 딱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보통 두세 개 들고 오시는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에는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예. 정말 간에도 좋은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칡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여름이니까 수박?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구기자에는 간에 좋은 베타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야. 베타인 성분은 지방을 흡착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고요. 손상된 간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제아잔틴 성분은 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구기자 차는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구기자 들어봤는데 실제로 구기자 실물로 본 적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면이에요. 네, 초면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구기자는 이제 차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기자 차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와! 먹어보고 싶다. 오, 향! 오, 너무 좋아. 오, 너무 좋다. 그게 대추차. 아. 스파이시한 느낌도 살짝 추가되어 있고 꿀 같은 좀 향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자, 구기자 차를 만드는 방법은 주전자에 물 2리터, 건 구기자 20에서 30g 정도를 넣고 예. 2시간 정도를 끓입니다. 그다음에 이 알맹이는 건져내고 나머지 물을 드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보통 차를 많이 우려내면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한데 구기자는 이제 오래 끓여도 구기자 씨앗에서 좋은 성분이 우려나오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마시면은 또 지방 흡수를 지연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지연. 나 저녁 먹어도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과유불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마시면 좋은 걸까요? 네, 구기자 열매를 기준으로는 20g, 그러니까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고요. 구기자 가루를 기준으로는 3에서 5g, 그래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기자는 딱히 독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는데 혹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뭐 설사나 복통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소량을 먼저 드셔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제 뭐 줄
즐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어야지 몸에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더울 때는 예. 뭐 차고 이렇게 달달한 게 막 이렇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땐 이런 이 새콤한 국자차를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 지금도 이 지방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전문의로서 네,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까? 지방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네. 정말 흔하고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암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는 거죠. 환자 대부분이 초기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을 3에서 5% 정도 감량했을 때 약물 치료 없이도 지방간 극복이 가능하고요. 체중을 10% 이상 감량을 했다 이러면은 간 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간 섬유화 증상도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간 꼭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우리 양딱띠 빅이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간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장 지방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분 중에 우리 몸식 크루의 마음을 사로잡은 몸식기는 누구일까요? 누구? 자, 지방간 타파 박강희 몸신이냐?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지방간 퇴치사 마정은 몸신이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몸신 킹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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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매합니다. 오늘의 몸신 킹은요? 과연? 오! 아 뭐예요? 나 뭐야? 오늘의 몸신 킹은 4대4 공동 몸신 킹입니다. 이야 지방간 극복 몸신 킹.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박강희 몸신부터. 몸식킥 소감을 듣겠습니다. 지방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지방간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이런 프로그램 해서 너무 저한테 좋은 추억 됐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누구나 걷고 운동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